카페에 올린 추천곡인데 다들 들어보셨나요? 어느새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고 이번 주에 마지막이 노출되었어요.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아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버리네. 다 들었네. 다 들었어. 호두 과자? 맛있겠다.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집 가는 중이시라고. 다 들었어요. 다행이네.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요. 저녁 먹었죠. 레이즈 보고 싶어서 그냥 대충 먹고 왔어요. 라디오 감성. 안 돼, 라디오는 도진이 거예요. 라디오는 도진이 거예요. 언제가 약간 ENY 콘텐츠 유니버스에서 둘이 바꿔서 해야겠다. 쌀국수가 먹고 싶은 밥. 저도요. 대충 먹으면 안 되는데. 레이즈 보러 오려면 빨리빨리 먹고, 많이 먹으면은 레이즈랑 통화할 때 얘기할 때 졸릴 수도 있으니까 대충 먹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대충 먹지 마! 레이즈 잘 먹어야겠죠? 김치 삼겹 먹었다고? 와, 맛있겠다. 나는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It's okay. 누워 대충 먹으래. 혼나는 거예요? 오늘 책은 규현이가 읽었던 책이야. 좀 이따가 시작할 때 소개하고 시작할 때 이건 오늘 제가 추천한 노래 딱 하나만 듣고 1분 30초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규현아 편지 보냈으니까 봐봐. 레이즈 분들이 주신 편지는 이제 레이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읽는데 그러려면 편지가 부족해요. 계속 읽어야 돼서. 2주가 1년 같아. 맞아요. 끝나고 꼭 먹어. 알겠어요. 치킨 먹을 거예요. Hi, Laon. I am at work. Cheer up. 규현이 오늘도 쌩얼인가요? 저는 You Like ENY 빼고는 근데 선크림 열심히 바릅니다. 좋은 피부를 레이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멤버들은 뭐예요? 쉬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연습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가사 쓰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맞아, 선크림 열심히 발라야 돼. 우리 레이지도 선크림 열심히 발라야 돼. 선크림 말고 선크림 열심히 발라야 돼. 라온이는 사촌이 있어요? 있죠. 오늘 목소리가 너무 잘생겼네. 목소리가 잘생긴 건 뭐예요? 오빠와 이야기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기대할게요. 저도 많은 외국어를 공부 중인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 It's difficult. 규현이랑 전화 통화하는 느낌이다.
저는 제가 저랑 통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통화할 때 목소리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나요? 웨이브 중국어 영상 봤어. 중국 레전드 바로 완전 귀엽대. 그거 엄청 열심히 했는데. 따자하워슈 이엔노아이더 라양. 어빈이가 진짜 많이 가르쳐줘서 어빈이한테 많이 배워서 열심히 했어요. 워슈 이엔노아이더 队长, 다자 시환, 叫我老爷爷. 오빠가 오빠랑 통화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다 왔어요? 아, 오늘은 제가 레이즈한테 상반기에는 꼭 커버곡을 올려야겠, 개인 커버곡을 올린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커버곡 녹음하고 그리고 가사 쓰고 밥 먹고 왔어요. 부족해? 더 써줄게. 편지요? 좋죠. 어쨌든 이제 오늘 몇 번째예요, 벌써? 벌써 하나 읽었고, 두개 읽었고,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책입니다. 제가 오늘 레이저와 함께 읽을 책은, 쥐올 베른이라는 작가의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되게 명작, 세계 명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라서 소설로도 있고, 그리고 책으로도 있고, 뭐 그림책도 있고, 네 번째 책인데요. 어? 왜네 번째죠? 어? 왜네 번째지? 어? 왜죠? 잠깐만. 맞네. 제 거를 뺐어요, 제가. 아, 마시멜로 이야기를 뺐어요. 아, 바보 멍청이. 죄송해요. 내걸 뺐어, 내 거. 아, 근데 레이즈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첫 번째 건 이제 약간 프롤로그니까. 네, 빼고. 미안해요. 내거뺀 거야, 내 거.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 아, 까먹었잖아요. 어쨌든 네, 이거 이 책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고요. 이제 세계 명작으로 알려져 있어서 영화, 소설 이제 다양한 작품으로 이제 많이 각색이 돼서 나왔던 작품인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속독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이후였나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속독학원에 책이 만 권인가 5천 권인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책 중에 제가 진짜 읽기 무서웠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 빼곤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개미라는 소설이었는데, 그거 너무 두껍고 길어서 그건 차마 읽을 엄두를 못 내고 딴 것들은 많이 거의 다 읽었어요. 하여튼 그때 읽었던 책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근데 어린 시절에 이 책을 보고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조금 더 약간 그 시절에 되게 나도 더 많은 꿈을 꾸어야겠다, 되게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는, 뭐 그랬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책이라 레이즈에게도 추천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속독학원 다니러, 왜요? 속독학원 되게 재밌어요. 막 이제 양옆에 점 찍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다가 이제 가운데 사자성어를 넣어놔요. 그럼 이제 그게 뭐였는지 막 시험 보고 막 그랬었어요. 책 많이 읽어서 말을 잘하나 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을 잘책 많이 읽어요. 그냥 열심히 책은 아니 말은 되게 잘 하고 싶어 했었어. 어릴 때부터. 어린 규현이 귀엽겠다. 어린 시절의 규현이는 좀 귀엽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레이즈 함께하는 네 번째 책, 80일간의 세계일주 갑니다. 또한 30분 정도 함께 읽고, 또 소통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큰 규현이는 귀엽다. 아, 귀엽다는
좀 귀엽지 않습니다. 아, 또 이거 논란 얘기하면은 하루 종일하니까. 자, 그러면 7페이지부터 함께 읽도록 할게요. 새 주인, 새 하인. 1872년 영국 런던에 사빌가의 필리어스 포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리폼 클럽이라는 사교 모임의 회원이었는데 점잖고 돈도 꽤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특별한 직업도 없었고 흔해 빠진 협회나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오직 리폼 클럽이라는 권위 있는 클럽의 회원이라는 것밖에 아는 게 없었다. 그의 생활 태도는 아주 성실했으며 매우 규칙적이었다. 취미는 신문 읽기와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말하기 싫어하는 그의 성격에 카드놀이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클럽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오후 내내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정확히 12시에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포그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다. 부모나 친척, 친구도 없이 사빌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하인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포그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인은 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어기면 절대 용서받지 못했다. 10월 2일 아침, 포그는 새로 올 하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 하인이 면도할 물의 온도를 30도가 아닌 29도로 데워와서 그만두게 했던 것이다. 포그는 군인처럼 반듯하게 앉아서 시계를 보았다. 11시 30분이 되면 평소처럼 클럽에 가려는 것이었다. 분초는 물론 날짜, 요일, 연도까지 나와있는 정확한 시계였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해고당한 전 하인이 들어왔다. 새 하인이 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뒤따라 들어와서 인사를 했다. 프랑스 사람이지? 이름이 존이라고 했던가? 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장 파스파르투. 가세 별명입니다. 장 파스파르트는 만능 열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떠돌이 가수, 서커스의 고개사, 또 체육 선생도 했답니다. 마지막엔 파리에서 소방관도 했습니다. 그러다 5년 전에 프랑스를 떠나 영국에 와서 하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가정 생활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영국에서 가장 조용히 사신다는 필리어스 포그 씨가 새 하인을 구한다기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파스파르투라는 별명을 잊어버릴 만큼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파스파르투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는군. 자네, 얘기는 많이 들었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좋아, 지금이 몇 시지? 11시 22분입니다. 파스파르투가 조끼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손목시계를 꺼내보고 대답했다. 시계가 늦군.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 시계는 4분이 늦어. 하지만 아무래도 좋아. 늦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전 11시 26분부터 자는 내 하인이 되었네. 1872년 10월 2일 수요일의 일이었다. 포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 일어나 로봇처럼 모자를 집어쓰고는 말없이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파스파르트는 약간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주인님은 꼭 말하는 게 나비년 같군. 파스파르트는 그의 새 주인을 아주 잠깐 만났지만 세심히 관찰해보았다. 나이는 40살쯤 되어 보였고 훌쩍 큰 키에 살이 조금 쪘으나 보기 싫진 않았다. 머리카락과 구른 나룻은 금발이었다. 훤칠한 이마에는 주름살 하나 없었고 잘생긴 하얀 얼굴이었다. 몸가짐이 차분했고 눈을 자주 깜빡거리지 않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였다. 필리어스 포그는 정확한 사람이어서 늘 여유만만했고 서두르는 일이 없었다. 절대로 큰 보폭으로 걷지 않았고 항상 지름길로 다니면서 쓸데없이 걷는 법이 없었다. 또한 멍청이 천장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일도 없었고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서두르지 않는 인간이면서 시간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프랑스 사람 파스파르트는 파리가 고향으로 5년 전부터 런던에서 하인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다. 푸른 눈에 얼굴색이 좋았으며 광대뼈가 약간 나온 통통한 얼굴이었다. 볼록 튀어나온 입술이 귀여웠고 둥글둥글한 얼굴은 누구나 좋아할 그런 사람이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가슴이 떡 벌어졌고
울퉁불퉁한 근육에 단단한 뼈대는 헤라클레스같이 힘이 있어 보였다. 성격은 아주 활달했는데 필리어스 포그의 성격과 잘 맞을지는 어떨지는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파스파르트는 젊은 날의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이제 조용히 쉬고 싶어 했다. 포그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결코 외박을 하지 않고 여행도 하지 않으며 하루도 집을 비우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파스파르트는 이렇게 직접 찾아와 포그의 새 하인이 된 것이다. 집에 혼자 남게 된 파스파르트는 지하실에서부터 다락방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집안은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일하기에 매우 편리한 구조였다. 또한 이 집은 가스로 불을 켜고 난방을 하게끔 되어 있었다. 파스파르트는 3층에서 자기 방을 발견했는데 마음에 쏙 들었다. 2층에 있는 주인의 방과 연결된 벨이 붙어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포그의 방에 있는 시계와 똑같은 시계가 걸려 있었다. 정말 멋있어. 이렇게 마음에 쏙 들다니. 파스파르트는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시계 밑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 거기에는 아침 8시부터, 그러니까 포그가 일어난 시각부터 11시 30분 리폼 클럽에 가기 전까지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적혀 있었다. 8시 23분에는 차와 토스트 준비, 9시 30분 면도용 따뜻한 물 준비, 온도는 30도로 할 것, 9시 40분 머리 손질, 그리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잠자는 시각인 자정까지, 잠시만요, 자정까지의 일과도 자세히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파스파르트는 그 일과표를 즐겁게 외웠다. 주인의 옷장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바지, 옷, 바지, 우돗, 조끼 등에는 번호표가 달려있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날짜까지 적혀있었다. 구두들도 마찬가지였다. 온 집안을 꼼꼼히 살펴본 파스파르트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잘 왔어. 나에게 딱 맞는 일이야. 포구씨와 나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아. 외출을 싫어하고 규칙적인 사람, 기계 같은 사람이지. 좋아. 기계 같은 사람이 시중 드는 것도 나쁘진 않지. 필리어스 포그는 정확히 11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575걸음째 오른발을 내딛고 그 오른발 앞으로 576걸음째 왼발을 내딛어서 리폼 클럽에 도착했다. 대단한데? 대단해. 포그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어이구. 식당의 창문 9개가 모두 아름다운 정원을 향해 열려있었다. 그러다 가을빛으로 곱게 물든 나무들이 잘 내다보았다. 포그는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한 뒤 넓은 방으로 갔다. 그곳은 화려한 그림들로 장식된 호화스러운 방이었다. 포그가 이 방으로 들어서자 하인이 뜯지 않은 신문을 갖다 주었다. 포그는 3시 35분까지 이 신문을 훑어보고 그 후에는 다른 신문을 저녁 식사 전까지 읽었다. 저녁도 점심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다시 그 넓은 방으로 와 저녁신문을 읽는데 열중했다. 30분 후 리폼클럽의 회원들이 석탄이 활활 타고 있는 난로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포그의 카드놀이 상대로 다들 카드놀이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었다. 건축기사 앤드류 스튜어트, 은행가 존 설리번, 세뮤얼 플랜틴, 맥주공장 사장 토머스 플래너건,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 고티에 랄프, 이들은 부자들만 모인 리폼 클럽의 회원들 중에서도 쟁쟁한 사람들이었다. 랄프, 자네 은행의 도난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 결국 은행이 손해보게 되겠지. 플래너건의 물음에 스튜어트가 끼어들어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아주 뛰어난 형사들을 미국과 유럽 주요 항구에 보내 지키고 있었으니까 범인이 빠져나가긴 어려울 걸세. 랄프의 대답에 스튜어트가 또 물었다. 범인의 모습은 알고 있나? 그자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뭐라고? 5만 5천 파운드나 훔쳤는데 도둑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사업가란 말이야?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은 어떤 신사의 지시라고 보도하고 있군 그래. 포그가 신문에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영국의 신문들이 열을 올려 떠들어대고 있는 그 사건은 사흘 전, 그러니까 9월 29일에 발생했다. 잉글랜드 은행의 직원 책상 위에 있던 5만 5천 파운드의 지폐 뭉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런 거액의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도둑맞았느냐고 사람들이 놀라자 랄프가 해명을 했다. 담당 직원이 3실링 6펜스를 장부에 적느라고 지폐 뭉치에 신경을 못 썼다는군. 알다시피 우리 잉글랜드 은행은 손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은행이라 경비원도 방범창도 없잖아. 정말 그랬다. 돈뿐만 아니라 금덩이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은행 창구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8만 파운드나 나가는 금덩이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호기심이 생겨 금덩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본 뒤 옆 사람에게 넘겼다. 그 금덩이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쳐 어두운 복도 끝까지 갔다가 30분 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도 은행 직원은 그 사이 한 번도 머리를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9월 29일에는 불행히도 그때와 달리 사라진 지폐뭉치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 직후 경찰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뛰어난 형사 몇 명을 리버풀, 스웨즈, 뉴욕 등 세계 주요 항구로 보냈다. 도둑을 잡을 경우 2,000파운드와 되찾은 돈의 5%를 상금으로 주겠다는 공고도 붙였다. 사건 당일 점잖아 보이는 신사가 은행 창구 앞을 배회한 사실이 보도되자 곧 그 신사의 몽타주가 인쇄되어 각 항구의 형사들에게 뿌려졌다. 이 사건은 런던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러니 그 은행의 이사가 회원으로 있는 리폼 클럽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는 것은 당연했다.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화제는 계속 그 사건이었다. 랄프는 상금이 많은 형사들이 꼭 범인을 잡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 스튜어트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야. 범인도 아주 노련한 놈일 테니까. 그럴 리가. 더 이상 도망칠 나라가 없는데? 랄프가 소리쳤다. 저렇게 어리석어서요. 도대체 어디로 도망칠 거라고 생각하나? 그걸 안들어 아나?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스튜어트가 말했다. 그러자 포그가 작게 내뱉었다. 옛날에는 넓었었지. 옛날에는 넓었었다? 그렇담 지금은 좀 좁아졌단 말이야? 그래, 지구는 좁아졌어. 지금은 100년 전보다 몇 배나 빠르게 세계 일주를 빠르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가 빨리 진행될 걸세. 랄프가 포그의 의견에 찬성하며 말했다. 하지만 의심이 많은 스튜어트는 좀처럼 납득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범인도 그만큼 도망치기가 쉽겠지. 어쨌든 지구가 좁아졌다는 건 말도 안 돼. 3개월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다지만 말이야. 아니, 80일이면 돼. 포그가 말했다. 인도 반도에 전구간 철도가 개통되었다니까 80일이면 가능하지. 자, 여길 봐.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에서 날짜를 계산한 게 나와있네. 런던에서 스웨즈까지 기차와 배로 7일, 스웨즈에서 뭄바이까지 배로 13일, 뭄바이에서 콜카타까지 기차로 3일, 콜카타에서 홍콩까지 배로 13일, 홍콩에서 요코하마까지 배로 6일,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로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기차로 7일, 뉴욕에서 런던까지 배와 기차로 9일, 합계 80일. 정말 80일이네. 와우, 스튜어트가 소리쳤다. 하지만 날씨가 나빠지거나 바람이 좀 심하게 불 수도 있고 배나 기차가 고장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계산에 넣지 않았잖아. 아니, 다 계산된 거야. 스튜어트의 말에 포그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인도의 원주민이나 미국의 인디언이 기차를 습격한다면? 기차를 세우고 물건을 빼앗고 승객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야. 포그, 그렇다면 자네가 실제로 한번 해보겠나? 좋아, 해보지. 자네도 함께 떠나겠나? 천만에, 난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쪽에 4,000파운드를 걸렸어. 4,000파운드면 한화로 4,000파운드면 한화로 610만원입니다. 이리저리 610만원이면 굉장한 가치가 있겠죠? 스튜어트가 소리쳤다.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 여기 했구나.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렇다면 한번 해보게. 틀림없이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거지? 물론. 언제 출발할 거지? 지금 당장이라도. 단, 내가 이기면 자네가 여행 비용을 전부 낸다는 조건으로.
자네 미쳤군. 스튜어트는 포그가 너무나 고집을 부려 화가 나는지 흥분에 소리쳤다. 스튜어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다가 갑자기 팽개치며 말했다. 포그! 아, 좋아. 내기를 하지. 난 그 여행이 실패할 거라는데 4,000파운드를 걸겠어. 스튜어트,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 내기를 할 때는 경솔하면 안 되지. 난 내기를 할 땐 언제나 신중해. 좋아. 정 그렇다면 나는 성공할 거라는데 2만 파운드를 걸겠네. 5배니까 약 3천만 원이 좀 넘,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와우, 4배구나. 2,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와우. 2만 파운드라고? 설리번이 소리쳤다. 뜻밖의 사고로 늦어지면 2만 파운드는 어김없이 날아가는 거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포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포그, 80일이라는 기간은 가장 짧게 잡은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 시간도 잘만 쓰면 충분해. 그러나 그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기차에서 배로, 배에서 기차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정확하게 갈아타야 하는데. 정확하게 갈아타지 뭐. 농담이겠지. 훌륭한 영국 신사는 농담 따위를 안 해. 특히 내기를 할 때. 그쵸, 내기 앞에서는 굉장히 뭐야, 청렴해야 합니다. 80일간, 즉 1920시간, 다시 말하면 11만 5200분 이내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쪽에 2만 파운드를 걸지. 어때? 받아들이겠나? 좋아! 받아들이지! 포그의 말에 스튜어트, 폴렌틴, 플래너건, 설리번, 랄프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됐어. 그럼 난 오늘 저녁에 8시 45분 파리행 기차로 떠나겠네. 포그는 달력을 꺼내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오늘이 10월 2일 수요일이니까 나는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까지 이 리폼 클럽으로 돌아오겠네. 만약 그렇게 못할 경우 은행에 있는 2만 파운드는 자네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여기 2만 파운드짜리 수표가 있으니까. 내기에 가담한 여섯 사람은 계약서를 만들어 모두 서명을 했다. 포그는 끝까지 침착했다. 분명히 그는 돈을 따려고 내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2만 파운드를 거는 이유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그 정도의 돈은 들어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건 내기에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건으로 내기를 한다는 게 좀 꺼림직해서였다. 그때 마침 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다들 포그에게 카드 놀이는 그만두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침착한 신사는 태연히 카드를 돌리며 말했다. 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자, 한 판 더 하자고. 다음 장으로 가기 전에 물을 잠깐 마실게요. 파리행 기차를 타다. 저녁 7시 25분 필리어스 포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7시 50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포그의 일과표를 꼼꼼히 외우고 있던 파스파르투는 포그가 이런 엉뚱한 시각에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과표에 따르면 포그가 돌아오는 시간은 정확히 자정이었다. 포그는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하인을 불렀다. 파스파르투! 파스파르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가 이 시각에 자기를 부를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파스파르투! 포그는 목소리를 그다지 높이지도 않고 하인을 다시 불렀다. 파스파르투가 포그의 방에 나타났다. 두 번이나 불렀어. 하지만 아직 자정이 안 됐잖아요. 파스파르투가 시계를 손에 꼭 쥐고 말했다. 알고 있어. 야단치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10분 후에 여행을 떠난다. 파스파르투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물었다. 여행이요? 그래, 세계 일주를 할 거야. 그것도 80일 동안. 그러니까 서둘러야 해. 파스파르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무리 바빠도 여행 가방은 챙겨야지요. 파스파르투가 살레살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여행 가방은 없어도 돼. 손가방 하나만 챙겨. 거기에 스웨터 두 벌하고 긴 양말 세 켤레를 넣어. 네 것도 그것만 준비해. 나머지는 도중에 사면 되니까. 그리고 내 비옷하고 여행용 담요도 가져와.
구두는 좋은 걸로 골라오고 거의 걷지는 않을 테지만 자 서둘러. 파스파르투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포그의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내뱉었다. 우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럼 파리에도 가겠지? 아, 그 위대한 도시를 다시 보게 되다니 생각만 해도 설렌다. 이 양반은 걷는 걸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파리에 머물 거야. 저녁 8시에 파스파르투는 그와 자기 주인의 옷을 작은 가방에 넣은 뒤 문을 잠그고 포그에게로 갔다. 포그는 이미 준비를 끝내고 이번 여행에 꼭 필요한 대륙 기차 안내서를 들고 있었다. 포그는 손가방에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 지폐 뭉치를 집어넣었다. 잊은 것은 없겠지? 네, 없습니다. 좋아, 가방은 네가 들어라. 포그는 손가방을 파스파르투에게 다시 주었다. 그 가방 안에 2만 파운드가 들어있으니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2만 파운드 지폐 뭉치가 어찌나 무거운지 파스파르투는 하마터면 가방을 놓칠 뻔했다.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대문을 잠그고 마차에 올랐다. 마차는 8시 20분에 역에 닿았다.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곧장 역 대합실로 들어갔다. 포그는 파스파르투에게 파리행 1등석 두 장을 사오라고 했다. 대합실에는 리폼 클럽의 친구들 5명이 나와 있었다. 여보게들, 지금 떠난다네. 내가 들르는 나라마다 영사관에 가서 사인을 받아오겠네. 내가 어디 어디를 갔었는지 자네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야. 포그, 그럴 필요 없어. 자네는 신사잖아. 우린 자네를 믿네. 랄프가 점잖게 말했다. 그렇다면 고맙군. 포그가 대답했다. 꼭 돌아와야 한다는 걸 잊지 말게. 스튜어트가 다짐받듯 말했다. 80일 후인 1872년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 클럽에서 다시 만나세. 그럼 잘 들이게나. 인사를 한 후 포그는 8시 40분에 하인과 함께 기차에 올랐다. 8시 45분이 되자 기차는 기적을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이었다. 포그는 말없이 의자에 편안히 몸을 기댔다. 파스파르투도 멍한 얼굴로 돈뭉치가 든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다 얼마 안 가 아차! 하고 절망스럽게 외쳤다. 왜 그래? 저... 그게 말이죠.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그걸 그만 잊어버렸네요. 뭘? 제 방에 가스등 끄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스등 요금은 네가 내라. 포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치사하시네. 리아 포그가 떠난 뒤 필리어스 포그는 런던을 떠나면서 자기 이번 여행이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포그의 신문은 먼저 리폼클럽에 퍼지더니 나중에 신문 기자에게까지 알려져 온 영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포그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림도 없다며 포그를 비웃었다. 모든 신문들이 포그의 행동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보도했다. 오직 데일리 텔레그래프만이 포그의 여행을 찬성하고 나섰다. 다른 신문 기사를 보면 포그는 마치 포그는 미치광이나 바보로 취급되었고 리폼클럽 회원들에게도 그 같은 정신 이상자를 말리기는커녕 황당한 내기를 했다고 비난이 쏟아졌다. 영국에는 지리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렸다. 그러더니 급기야 10월 7일에는 왕실에서 발행하는 지리학 잡지에 긴 글이 실리게 되었다. 그 글은 여러 면에서 포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너무들 하시네. 그 여행이 성공하려면 기차나 배가 출발하는 시각과 도착하는 시각이 정확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기적에 가깝다. 그리고 기차의 탈선이나 기관 고장,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배도 눈보라나 비바람이 휘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2, 3일씩 늦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따라서 포그의 계산대로는 세계 일주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포그가 떠난 후 며칠간은 그의 여행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글이 발표되자 포그의 성공 쪽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더니 포그가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부터는 아무도 그 여행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런던 경찰청에 날아든 뜻밖의 정보 한 통 때문이었다. 경찰청장님께 잉글랜드 은행 도난 사건 용의자 필리어스 포그를 미행 중임. 체포영장을 즉각 뭄바이로 보내주기 바람. 스웨즈에서 픽스 형사. 경찰에서는 즉각 리펌 클럽으로 가 포그의 사진과 범인의 몽타주를 대부해보았다. 너무 닮아있었다. 순식간에 점잖은 신사가 은행 도둑으로 몰렸다. 사람들은 포그의 생활이 베일에 쌓여있었던 것, 혼자 살았다는 것, 그리고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난 것, 떠났다는 것 등을 생각해내곤 세계 일주를 핑계로 경찰을 피해 달아난 게 틀림없다고 믿었다. 물론 포그는 자신의 여행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도 또 이제는 자기가 은행 도둑으로 몰렸다는 사실도 알 턱이 없었다. 와우! 반전! 미행당하는 포그.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가 오게 되었을까? 그건 10월 9일 수요일의 일이었다. 그날은 스웨즈 항구의 몽골리아호라는 여객선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입항 예정 시간은 11시였다. 몽골리아호는 영국을 출발하여 스웨즈 운하를 지나 뭄바이로 가는 배였다. 항구에는 몽골리아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두 영국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웨즈 주재 영국 영사였고 또 한 사람은 픽스라는 형사였다. 픽스는 잉글랜드 은행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세계 주요 항구에 파견된 형사들 중 한 사람이었다. 픽스의 임무는 범인을 발견하면 체포영장이 올 때까지 그를 미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마살을 찌푸리고 눈을 번뜩이며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 픽스는 이틀 전에 런던의 경찰청으로부터 범인의 몽타주를 전해받았다. 픽스는 범인을 잡으면 받게 될 많은 상금에 눈이 멀어 근거도 없이 몽골리아호에 범인이 타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때문에 초조하게 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영사님, 배가 늦게 오는 일은 절대로 없지요? 픽스는 아까부터 똑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했다. 그렇다니까요. 정부에서 예정보다 24시간 빨리 도착하는 배에게는 상금을 주고 있는데 몽골리아호는 항상 그 삶을 탔었지요. 그 배는 영국에서 공짱 오는 겁니까? 물론이지요. 이제 곧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그런데 범인이 몽골리아호에 탔다 하더라도 당신이 받은 몽타주만으로 그 자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영사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눈으로 가려내는 게 아닙니다. 직감으로 알지요. 이건 청각, 시각, 후각이 합쳐진 아주 특별한 감각이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직감으로 범인을 여러 명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놈이 배에 있기만 하다면 제 손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 보죠? 영사가 물었다. 그러자 픽스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주 대범한 놈입니다. 5만 5천 파운드나 훔쳤다니까요. 이런 큰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요즘은 겨우 푼돈이나 훔친 좀도둑 사건에 우리가 매달리는 형편이거든요. 픽스씨, 듣고 보니 당신은 꼭 성공해야겠군요. 그러나 지금 상황으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몽타주를 보니 범인은 아주 훌륭한 신사 같던데. 영사님, 큰 사건의 도둑들은 항상 신사인 척하는 법입니다. 험상궂게 생기면 금방 잡히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 신사인 척하는 사람일수록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뛰어난 기술이에요. 픽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항구가 차츰 소란스러워졌다. 배가 곧 들어올 모양이었다. 픽스는 사람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형사다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재빠르게 훑어보았다. 스웨즈에 배가 얼마나 머물까요? 4시간이요. 스웨즈에서 홍해의 맨 끝인 아덴까지 가려면 석탄을 저장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 배는 스웨즈에서 뭄바이로 곧장 가는 겁니까? 네, 짐도 내리지 않고요. 그렇다면 범인은 틀림없이 여기서 내려 네덜란드 식민지나 프랑스 식민지로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인도는 영국 식민지라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놈이 대범하지 못하다면 아마 그러겠지요. 하지만 그런데 영국에서 죄를 지은 자는 대개 런던에 있다더군요. 그 편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영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사무실로 가버렸다.
잠시 후 기적 소리가 울리며 몽골리아호의 거대한 뱃머리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정확히 11시였다. 픽스가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한 남자가 픽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여권을 보여주며 영사관의 위치를 물었다. 픽스는 무심코 여권을 들여보다가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이 런던 경찰청에서 보낸 범인의 몽타주와 똑같은 게 아닌가? 이 여권 당신 겁니까? 아니요. 제 주인님 것입니다. 주인은 어디 있죠? 배에 계십니다. 그래요?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까 당신 주인이 영사관에 직접 가야 합니다. 영사관은 어딘데요? 저기 광장 끝에 있습니다. 픽스는 200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주인님을 모셔와야지요. 하지만 그분이 아주 귀찮아 하실 텐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픽스에게 인사를 한 뒤 배로 돌아갔다. 형사는 서둘러 영사관으로 갔다. 영사님, 놈이 몽골리아호에 탔습니다. 저에게 증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41분이니까 45분까지 읽을게요. 45분까지 읽고 레이즈랑 얘기하고 읽고 레이즈 그는 방금 전 이야기를 영사에게 했다. 잘 됐군요. 픽스 형사, 나도 범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자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도둑은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요즘엔 여권에 사인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요, 대범한 놈이라면 꼭 올 겁니다. 영사님, 만일 그자가 오더라도 사인은 해주지 마십시오. 여권에 이상이 없다면 저희는 사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사님, 런던에서 체포영장이 올 때까지 놈을 이곳에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글쎄 픽스 형사,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로서는 그럴 수가. 영사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노크 소리가 나더니 두 남자가 들어왔다. 한 사람은 조금 전 픽스와 얘기했던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주인인 게 분명했다. 주인은 영사에게 여권을 내밀며 말했다. 사인 좀 해주십시오. 영사는 여권에 쓰인 것을 꼼꼼히 읽었다. 그동안 픽스는 한쪽 구석에서 그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당신이 필리어스 포그입니까? 네. 런던에서 오셨군요. 다음엔 어디로 가실 겁니까? 뭄바이요. 좋아요. 그런데 요즘엔 왜 이런 사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수혜제를 지나갔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영사는 여권에 날짜를 쓰고 사인을 한 뒤 도장을 찍었다. 포그는 무뚝뚝하게 인사를 한 후 하인과 함께 방을 나갔다. 어떻습니까? 픽스는 영사에게 물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훌륭한 신사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완벽해 보이는 신사의 얼굴이 범인의 몽타주와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그건 나도 인정해요.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몽타주라는 게... 전 기필코 밝혀내겠습니다. 그 하인은 좀 단순해 보이더군요. 게다가 프랑스인 아닙니까? 프랑스인은 입이 가벼워요. 그러니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픽스는 이렇게 말하고 파스파르트를 찾으러 나갔다. 한편 포그는 영사관을 나와 곧장 부두로 갔다. 거기서 포그는 하인에게 몇 가지 심부름을 시키고 몽골리아호로 돌아왔다. 선실로 들어간 포그는 수첩을 꺼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10월 2일 수요일 8시 45분 런던 출발. 10월 3일 목요일 오전 7시 20분 파리 도착. 10월 4일 금요일 오전 6시 35분 토리노 도착. 같은 날 오전 7시 20분 토리노 출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브린디시 도착. 같은 날 오후 5시 몽골리아 호를 탐.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에즈 도착. 총 소요시간 158시간 30분. 날짜로는 6일 반. 딴딴 여기까지 읽고 잠시만요. 책갈피.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가져온 잠시만요 여러분. 레이즈
이렇게 제가 네 번째로 가져온 책은 제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네,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책인데요. 확실한 건 어릴 때 읽었던 느낌이랑 네, 지금 읽었던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네요. 일단 여러분은 우리 레이즈 아가들이 많으니까 우리 레이즈는 해리포터를 봤나요? 'I ordered your albums. Thank you.' 봤어요. 해리포터 재밌어? 네, 응해. 해리포터는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해리포터가 이제 원래 소설 원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설을 먼저 읽고 해리포터 영화를 접한 분들은 이제 자기가 상상하던, 그러니까 글로서 이제 배경이 그려지잖아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그려졌는데 그런 것처럼 되게 이 소설책,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그림들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좋은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읽었을 때는 그냥 되게 단순히 그냥 배, 뭐야 바다, 뭐 이 정도로만 그릴 수 있었는데 세상이 좋아지고 해외를 나가보진 못했지만 많이 그냥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풍경도 많이 보고 소식도 많이 접하면서 되게 더 자세하게 그려지고.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시대상을 또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되게 더 많은 것들이 그려져서 되게 색다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랑. 제가 생각해서 저랑 제일 잘 어울리는 기숙사요?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약간 해리포터 할래요.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그리핀도로 가서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슬리데린으로 가서 굉장히 냉철한 곳을 갈 수도 있는 해리포터로 가고 해리포터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모자가 점지죠. 아 어쨌든 오늘 이게 해리포터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든 갈 수 있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슬리데린 레번클로가 맞네요. 어쨌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이제 이런 책을 레이즈한테 공유해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레이즈도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초반 포부처럼 빡빡하게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저는 약간 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만약에 그 짜여진 스케줄이 만약에 제가 짜놓은 스케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막 누군가에 의해서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되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그렇게 하다면 어쨌든 능률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걸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편이 본인에게 더 좋은 일 아닐까. 근데 그게 쉽진 않은 일이긴 한데 그럴 수 있다면 좀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짜여진 그것이 그리고 좋은 리더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저는 네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편이라 저는 네 좋은 선생님만 있다면 최대한 다 배우는 편입니다. 전 되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냥 항상 상황에 따라 기준에 따라 폭우가 즉흥적으로 돌변한 이유요? 뭔가 자신의
끝까지 읽어봐야 알겠지만 뭔가 본인의 신념을 건드리는 어떤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혹은 그런 갇혀있는 사고에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저의 가치관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저의 가치관이요? 저의 가치관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리더고 신견 아니냐? 아, 아닙니다. 제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저희 멤버들이 좋은 멤버들인 거예요. 팀이 좋은 팀인 겁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리고 되게 연기가 느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빠는 소설이 좋아요? 비문학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유아기, 영아기 유아기 때는 소설을 더 좋아했고 청소년기에는 비문학을 더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20대 때는 문학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설이랑 문학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마 가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오늘 되게 또박또박하고 선명하게 들려서 좋았어. 그래요?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죠. 고양이가 어떻게 책을 읽나요? 미야옹. 이렇게 읽습니다. I will have to go. I singing lessons. Ooh, singing lessons. 라온이는 학생 때 책 많이 읽었어요? 저 영아기랑 유아기 때 읽었어요. 사실 듣다 조금 졸았어. 괜찮아. 그러려고 만든 콘텐츠예요. 소설 뒷내용 가면 앞내용 기억 안 나서 소설 못 읽겠던데. 아, 그런 소설도 있죠. 근데 저도 사실 그래서 그냥 그런 편인데 가끔 그럴 때는 저는 그래서 정리를 해두는 편이에요. 그냥 어딘가에 그냥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대충 인물 어릴 때는 인물 관계도를 그리면서 막 읽고 그랬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나 봐요. 익숙해져서. 책 읽는 걸 좋아했나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냥 별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는 밖에서 노는 걸 더 좋아했고 농구하고 막 맨날 농구 얘기를 하네. 그냥 농구하고 비디오 게임하고 그런 걸 더 좋아했는데 저희 집에 항상 책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화장실에도 책을 두셨고 식탁에도 책을 두셔서 책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조금 억지로 읽다 보니까 어릴 땐 많이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온씨, 오늘 독후감 시 같은 거 썼잖아요. 그거 언제 썼던 거예요? 언제 썼죠? 잘 모르겠는데요. 데뷔 이후에 썼어요. 데뷔하고 나서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꽤 오래됐어요.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아니에요. 올해인가? 올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올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올해라면 완전 1월 초고요. 작년일 가능성이 큽니다. 되게 막 정신없이 썼던 글인데. 왜 어떤 상황에 기억 안 나요? 읽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려고 하면 언젠가 한번 그 시간도 가져봐요. 책 쓰실 생각은 없나요? 저는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저는 항상 그분들을 보고 배우고 그냥 네, 그럴 뿐이죠. 나도 어렸을 때는 책 진짜 많이 읽었는데 커가면서 좀 시간이 없어지는 변명은 시간이 없죠. 네, 커감에 따라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거는 변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 다른 걸 하느냐 아니면 책을 읽느냐의 차이인 거죠. 왜냐면 할 것도 많으니까요. 요즘 규현이는 글을 길게 써도 너무 잘 읽혀서 좋아요. 아 진짜요? 저 그거 어떻게 하면 레이전에 잘 읽힐지 한 수만 번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긴 글 쓸 때 저도 한 100번은 읽어보는 것 같아요. 책을 써놓고 맨날 수정할 때도 있어요. 가끔 들어가 보시면은 오래된 글인데 수정되어 있는 친구들도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 좋고 라디오 잘 읽으셔서 라디오 DJ
네, 제가 유일하게 제가 멤버들한테 소고기도 양보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양보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솔로곡, 앨범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라디오 DJ만큼은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그 사춘기를 조금 더 원활하게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매체가 라디오였던 것 같아서 라디오 DJ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무조건 80일 동안 여행 가져가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갑니다. 저는 무조건 가요. 제가 따르는 사람이 가져가면 저는 무조건 갑니다. 제가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격하게 말해서 저에게 총을 쏜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멤버들한테 가끔 하는 말, 나는 우리 멤버들이 나에게 총을 쏴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지. 레이즈가 가져가면 가겠다. 그럼요. 우리 레이즈랑 우주여행도 가고 그럴 수 있지. 팬들이 추천하는 곡들 다 들어봐요? 네, 거의 다 들어봐요. 거의 다 들어봅니다. 진짜 거의 다 들어보고 From Rage라는 폴더가 있어요. 멤버들하고 여행 가고 싶은 곳은 있나요? 아, 멤버들이랑은 지금 상태에서는 여행을 간다면 어딜 가든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빨리 레이즈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총 무서워하니까 물총이요, 물총. 그 총 말고 빵야 말고 칙! 한 그런 물총? 물총 물총. 고등학생이 읽을 만한 책 있나요? 책에 물론 일단 나이는 없고요. 고등학생 때 읽을 만한 책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위인전도 많이 읽었어요. 규현이 화면으로 뭐 사이버 인간 같아. 왜요? What time is it there? 11 PM. 오빠가 전공책을 읽어준다면 A+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전공책 어렵잖아요. 셀카 오늘은 올려주나? 저번에 기다렸는데 오늘은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약간 초췌한데 늦게 자갖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종료를 해야 될 시간이 오는데 규현아 빨리 책 내. 레이즈랑 함께 더 많은 미래를 그려가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책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규현아, 규현이는 남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저는 제가 관심 갖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깊게 있는 편이에요. 네, 제 사람한테 관심을 되게 깊게 갖는 편입니다. V앱 끝나고 ENR 검색해볼게요. 보이스 얼굴 마인드 너무 제 취향. 모르시는구나. 전 라온이라고 합니다. SNS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환영해요. 고전 명작을 추천해 주셔서 책 사진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일 질문권에 댓글 안 달아줘요. 그래요? 바쁘신가 본데요. 그러면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일찍 구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올렸던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요? 너무 많이 올려왔고요. 저요? 어렵다. 생각해볼게요. 신라면씨, 여보세요? 네. 제 인생 유일한 별명이었어요. 신라면. 한 번도 별명이 있었던 적이 없어갖고. 고속감이라고. 에? 저요? 안 돼요. 마음이 치유되는 음악이 있나요? 이게 때마다 다른데요. 그냥 인생이 힘들 때, 약간. 신념이 흔들릴 때는 이제 브라운 아이 소울 선배님의 시계라는 곡을 듣고요. 뭐 그런 게 따로 있죠.
별명이요? 조강민은 천재신기한 브레오나디 디카프리오님은 그분은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땐 와 한 세기도 아닙니다. 한 10세기 중에 한 명 나온 미남이 아닐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배우죠 한때. 쌩얼일 때 다람쥐 같아요. 다람쥐한테 사과해야겠는데. 읽어주는 게 너무 좋아. 호두과자 입고 있어. 어떻게 호두과자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대표 먹어요. 자기 전에 들을 노래 추천해주세요. 오늘 카페에다 추천해드린 네, 노래를 Moonlight를 듣고 주무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어제 그거 듣고 잤거든요. 제일 최근에 본 영화요? 뭐 봤지? 와 영화 본 진짜 오래됐어요. 아 진짜 영화 보고 싶다. 제가 영화를 꼭 볼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근데 제가 영화 볼 때 끊어서 보는 걸 안 좋아해서 주말에 영화를 꼭 보고 싶은데. 노래 디깅 순서가 뭐예요? 규현 씨가 인정을 무슨 얘기를 귀여운 것도 아니고 다람쥐도 아니래. 레이저 사랑하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있죠. 잘 자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졸리니까 잘 자요. 잘 자요. Twilight 봤죠? 2까지 봤던 거. 늑대인간 나올 때까지 봤어요. Twilight. 아 디깅 하는 거 처음에 시작하는 거요? 뭐 어떻게 하지? 사실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거를 듣다가 이제 피처링한 아티스트를 듣고 그 피처링한 아티스트가 싱어송라이터라면은 그 사람 걸 찾아 듣고 그 사람이 아니라 프로듀싱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프로듀서 노래들을 듣고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럼 진짜 아니면 갑자기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고 라디오 듣다가 어 이 노래 뭐야 하고 들을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규현 오빠 우리 작곡 수행 평가인데 와우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네요. 귀여운데 인정. 디깅이 뭐야? 막 찾는 거, 이렇게 막 뒤지는 거, 막 이렇게 서치하고 그러는 걸 디깅이라 그래요. 병아리. 한국 노래 중에서는 뭐 좋아요? 너무 많이 좋아하죠. 일단 전 이에노의 치키를 되게 좋아합니다. 발칙하게. 돌잔치 때 뭐 잡았어요? 저 실, 연필, 청진기 돈 다 잡았을걸요? 슬슬 또 다 막 귀여운 거 인정하라는 댓글로 오고 있어. 저 안 귀여워요. 음악 장르는 안 가려요? 네, 저는 뭐 인디, 클래식, 발라드, 락, 락발라드, 밴드, 어쿠스틱 뭐 다 듣습니다. 좋아해서. 'You deserve the world.' 프롬 보고 옛날 노래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그쵸? 되게 좋아요 그거. 지금 제가 가고 싶은 곳이요? 아마도 레이즈랑 팬스 미팅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 팬들이 귀엽다고 하면 귀여운 거야. 아, 감사하죠. 어떻게 잠들었어? 자요, 자요. 이제 6분 뒤에 방송을 종료를 해야 하는데요. 댓글 더 읽다가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우리 레이저도 자야죠. 틴트 바르나요? 틴트는 있으면 바르고 잃어버리면 안 발라요. 아 V앱을 할 일이 있으면 레이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꼭 바릅니다. 입술 색이 없으면 너무 약간 졸려 보이더라고요. 잃어버렸냐고요? 심심하면 잃어버리죠.
그만 잃어버려 귀현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틴트 이때까지 몇 개를 버렸어요? 저는 제 틴트를 산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옛날에 회사 거를 썼던 게 제가 쓴 챗 저 틴트라서 한 두 개 잃어버려. 근데 이제 남의 거랑 막 이런 거 하면 엄청 많죠. 아니 대체 왜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전 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있니? 내 잃어버린 물건들아. 맨날 이거 자장가로 들어요? 응, 잘 자요. 어빈이 맨파한 거 봤어?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몰라갖고 공카 쓰고 너무 미안해갖고 어빈이한테 사과하고 회사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몰랐어요. 그 이제 작업을 하다가 어빈이가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가 사라진 줄 모르고. 미안해. 잘 놀았어요 어빈이랑? 잃어버리면 그냥 보내주는 편인가요? 최선을 다해 찾는데요. 안 나오더라고요. 알바했어요. 아유 힘든데 일하는 거. 그래도 일은 해야 돼요. 안 놀아주던데요. 뭐야 오빈이. 지갑이랑 에어팟은 포기했어? 네. 뭐 잘 살고 있겠죠. 잘 살고 있겠죠. 다른 얘기 할까요? 숙제 대신해준 신규형 구합니다. 숙제 잘해요. 제 숙제는 안 했었는데요. 이제 3분 남았어요. 지갑이랑 옆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멤버랑 레이즈만 있으면. 해본 숙제 중에 제일 싫었던 거 곤충 채집이. 12시간 3분 남은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레이즈랑 함께라면 120시간도 할 수 있어요. 10분 추가 안 되나요? 약간 코인 노래방 같은 건가요? 헐 곤충 채집. 그러니까요. 라온이 왜 이렇게 멋쟁이야? 제가 왜 멋쟁이에요? 서비스 추가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방금 킨 거 아니에요. 수행평가 대신에 신랑을 찾아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1주년 후기요? 1주년 후기? 안 돼요. 그날 저는 그날 없던 날이에요 우리한테. 알겠죠? 어쨌든 이제 1분 14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라온이는 멋진 고양이 대장이지? 잘 살고 있어. 인간 세상에서 이뤄야 할 일이 있어. 어떻게 없던 날이야. 레이즈만 그럼 가슴속에 잘 품고 있어요. 알겠죠? 난 안 되겠어. 라온씨 파스파르트 침시계 4분 고장났어요. 아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었어요. 1111 때 끌게요. 나도 계속 하고 싶은데. 아 나는 딱 그 장면만 지울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장면만 울 거예요. 안 되고 저는 언젠가 꼭 좋은 성과를 거두고 레이저와 우리 멤버들과 함께 감동의 눈물을 자르르 흘릴 거예요. 영상 떠서 공카. 아 제발 안돼 안돼 진짜 제발 안돼. 이미 많은 회사분들이 저를 그걸로 놀리고 있습니다. 도진이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너무 서럽게 울어서 몰랐어.
저도 그렇게 서럽게 온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노래 제목 뭐예요? 무슨 노래요? 어, 1분 남았다. 안 돼, 왜 이렇게 시간 빠르냐. 스스로 듣고 이거 무슨 학습지 노래예요? 자신의 이름. 도로시 라이브요? 다음 팬미팅? 이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우리 레이즈랑 또 오랜만에 함께하니까 너무 행복했고. What do you look forward to the most? 귀여워서 어떡해.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네 번째 라운드 책장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끄기 싫은데 우리 레이즈도 자야 하고 하니까 이제 갈게요. 또 주말에도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항상 찾아올 수 있긴 한데 찾아와야 하는데 항상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고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사랑하고 또 보고 싶고 또 몸 조심해야 할 때니까 다들 몸 조심하시고 꼭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활동은 진짜 멋있을 거예요. 아직 조금 남았지만 고마워요. 잘 자요. 라온의 책장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보고 싶어요. 꿈에서 만나. 꿈에서 만나냐. 내 꿈꿔. ENY 꿈꿔. 라온 꿈꿔. 도진이 꿈꿔. 하민이 꿈꿔. 민이 꿈꿔. 진우 꿈꿔. 건이 꿈꿔. 정훈이 꿈꿔. 저는 원래 이제 꿈꿀 거예요. 안녕. 잘 자. 바이바이.